그 멋진 게임을 보여주신 우리 홍은기 선수 모셨습니다. 자, 인사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세기에서 운동하는 홍은기입니다. 아, 지금 사실은 동호인 스쿼시에서 우리 홍은기 선수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 홍은기 선수가 여자 선수 중에 그 김은조 양이 있다면 우리 남자 선수 중에는 정말 정말 오랫동안 안 좋은 말 하면 오래 해먹은 거고 진짜 좋게 얘기하면 그동안 관리를 너무 잘 해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 정상의 그 실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아, 뭐 비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본인만의 뭐 노하우 같은 거. 아니,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죠. 그냥. 아, 평상시에 네, 연습을 많이 하고 체력 운동도 많이 하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운동량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치. 체력적으로 많이 뒤질고 너무 랠리라든가 요즘 추세가 랠리라든가 그런 저기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랠리가 너무 길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해서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해서 나이 예전에는 예. 사실은 뭐 드롭 로브 뭐 변치 기술 몇 가지 가지면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게임이 잘 풀렸다고 보면 요즘에는 그걸 가지고 있어도 체력이 좋아야지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디펜스도 네, 너무 잘하고 너무 빠른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라 그러지 그 대학생들 나도 요즘에 몇 번 쳐봤는데 이 실력 올라오는 속도가 옛날하고 달라서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나이 들면서 운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나도 진짜 이거 오랫동안 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건데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뭐 홍기 선수도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다 직장생활 다들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주일에 보통 한 몇 번 정도 운동을 해요? 아, 주말에 네. 이번 주 처음 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네, 네. 그러니까 지난주 운동하고 이번 주 와서 이제 처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해본 사람들 하지만 실력 올리고 체력 올리려면 일주일에 한 세 번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못해도 한 세 번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세 번 하려고 그러면은 몸뚱아리가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게임을 할 때 주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네, 운동을 안 하니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드롭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뭐 드라이브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드롭을 조금씩 이제 그 각도도 보고 이렇게 뭐 이제 한번 손을 본다고 이렇게 게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게 그건데 우리 홍은기 선수는 제일 먼저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제일 집중력 있게 연습한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연습을 많이 하죠. 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샷 연습 그런 걸 하는 건데 감각을 많이 키우려면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브라든가 그런 거 이제 연습